안녕하세요. 도로교통 안전의 중심, 선진교통 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여러분과 함께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께서는 실제 도로에서 운전면허 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도로주행 시험을 보시게 될 텐데요. 충분한 연습을 하신 후 차분하게 시험에 임하신다면 모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출발 전 준비 방법입니다. 응시생은 차량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차량에 승차해서 차문을 완전히 닫은 후 엉덩이와 허리가 좌석에 밀착되도록 운전석을 조정한 뒤 후사경을 맞춥니다. 그 다음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고 수동 차량은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되고 자동 차량은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 좌우측 주변 안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을 경우 7점이 감점되고 차문이 제대로 닫혀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출발 시 준수 사항입니다. 출발 준비가 되었으면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켠 뒤 전후 좌우 안전을 확인하면서 출발합니다. 출발 후 정상적으로 차로에 진입이 되었으면 방향 지시 등을 끄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키실 때와 기기 조작 미숙으로 20초간 출발하지 않았을 경우 각 10점이 감점됩니다. 또한 클러치 조작 미숙으로 엔진 정지가 되거나 급조작, 급출발이 된 경우 시동이 꺼지고 10초 내에 시동을 걸지 못한 경우 불필요하게 정지하여 주변 교통에 방해를 준 경우에는 출발 시간 지연으로 각 7점씩 감점됩니다. 차체에 심한 진동이 생기거나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다시 시동을 건 경우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출발하거나 진입 전에 신호를 끈 경우 또는 정상적으로 차로에 진입이 되었는데도 방향 지시 등을 끄지 않고 진행한 경우에는 각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주행 중 운전 방법입니다. 차로에 진입해서는 부드럽게 속도를 높여 지정된 속도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앞차와의 안전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며 주변 교통 흐름에 맞춰 운행합니다. 또한 주행 중에는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심하고 핸들은 변속기를 조작할 때를 제외하고 양손은 10시 10분이나 9시 15분 방향으로 잡고 주행합니다. 핸들 조작이 불량하거나 조작이 미숙할 시 7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가속 및 속도 유지 시 준수 사항입니다. 도로주행 응시생은 주변 교통 흐름에 맞게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행 능력을 평가하는데 교통 상황에 맞게 주행하지 못하고 저속으로 주행 시 지정된 시간 동안 속도를 유지 못하였을 때나 부적절한 기어 변속을 한 경우 각 5점 감점됩니다. 다음은 브레이크 조작 방법입니다. 교통 상황에 따라 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브레이크 페달에 발을 옮기고 천천히 정지합니다. 차량이 정지된 이후에는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브레이크를 밟고 대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차량 내 사람이 심하게 쏠릴 정도의 급브레이크를 사용한 경우 7점이 감점되며 미리 제동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 차량 정지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지 않거나
수동 차량의 경우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클러치와 브레이크를 밟고 대기한 경우 각 5점이 감점됩니다. 또한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기 전에 클러치를 밟거나 차량이 정지되기 전에 미리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주행하는 경우에는 파력 주행으로 5점이 감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차체 감각 유지 및 통행 방법입니다. 우회전을 할 시 우측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장애물과의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고 이동해야 합니다. 또한 지정된 차선에서 운행을 실시해야 하고 앞차를 추월 시 주변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하며 다른 차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 우측 안전 확인을 안 하거나 주변 장애물과의 간격을 미유지하고 지정차로 및 추월 방법을 위반할 시 각 7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진로 변경 방법입니다. 진로 변경을 하기 전에 통행 차량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고 30m 앞쪽 지점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제차 안전 확인을 한 뒤 정상적으로 차선에 진입하여 방향 지시 등을 끄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때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진로 변경한 경우 10점이 감점되고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거나 30m 전에서 켜지 않은 경우 진로 변경이 끝나기도 전에 먼저 방향 지시 등을 꺼버린 경우 진로 변경이 끝났는데도 방향 지시 등을 끄지 않고 계속 진행한 경우 안전을 확인하였으나 주변 차량의 배려 없이 함부로 진로를 변경한 경우 교차로, 횡단보도, 실선 등 금지 장소에서 진로 변경한 경우 운전 미숙으로 진로 변경을 하지 못해 뒤쪽 차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각 7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교차로 통과 방법입니다. 교차로 진입 전 신호와 교차로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면서 교차로에 진입합니다. 이때 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하기 전에 신호가 바뀐 때에는 정지선 앞에 차량을 정지시키고 정지선을 통과한 이후에 신호가 바뀐 때에는 안전을 확인하면서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합니다. 이때 좌우회전 시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지정된 서행 장소에서 서행하지 않을 때,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 서행하지 않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횡단보도나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된 일시정지 장소에서 이를 행하지 않을 땐 각 10점이 감점됩니다. 또한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이전에 미리 서행을 하지 않고 진입할 때와 교차로 주변 좌우회전을 위해 신호를 주고 있는 차량을 방해할 때,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주변 교통상황을 보지 않고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서 정차하여 주변 교통상황에 방해를 주는 경우,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진입한 차에 대한 방해를 하는 경우 각 7점이 감점됩니다. 시험 종료 방법입니다. 종료 지점에 도착해서 차량을 정지시킨 다음 수동 차량의 경우 기어를 중립에 위치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시동을 끄고 기어를 1단이나 후진에 위치시킨 다음 안전하게 하차하시면 됩니다. 자동 차량의 경우 기어를 P에 위치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당긴 후 시동을 끄고 안전하게 하차하시면 됩니다. 이때 시동을 끄지 않거나 주차 브레이크를 당기지 않고 하차한 경우 주차 확인 기어를 넣지 않은 경우에는 각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합격 기준입니다. 도로주행 시험은
총 5km 이상의 지정된 코스를 교통법규를 지키면서 주변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을 채점하는 것으로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험 종료 후 진행 절차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도로주행 시험에 합격되신 분은 응시표를 받아 민원실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불합격되신 분은 마찬가지로 응시표를 받아 민원실에서 다음 시험 일정을 접수하여 시험에 응시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험생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실격 사유입니다. 첫 번째, 출발 지점에서 3회 이상 출발하지 못하거나 응시자가 시험 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 두 번째, 총 3회 이상 엔진이 정지되거나 급브레이크 사용, 급조작, 급출발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운전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세 번째,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운전 능력 부족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현저한 경우. 네 번째, 교통사고의 예방과 시험 진행을 위한 시험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지 않는 경우. 다섯 번째,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여섯 번째,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 일곱 번째,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여덟 번째,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게 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아홉 번째, 출발할 때부터 종료할 때까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열 번째, 지정 최고 속도를 초과해서 진행한 경우. 열한 번째, 긴급자동차 진로를 방해하거나 양보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을 중단하고 실격 처리됩니다. 첫 번째, 안전사고를 일으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차량 시설물을 손상케 하는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변상해야 하며 실격 처리됩니다. 두 번째, 차량 고장이나 사고 발생 시 또는 주변 교통 상황에 따라 시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험관의 지시에 따라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안내 동영상의 주행 코스는 실제 시험 코스와 다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도로주행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 전 직원은 응시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